여기로 딱히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로맨스 다육에서 우리 고주영님께 받은 선물을 분갈이하려고 합니다. 고주영님 매번 이렇게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한쪽으로 일단 화분 후보들이 막 다 나와있어. 자, 우선은 요 링컬 마리아 금이 제가 요게 여러분들 3만원짜리였어요. 3만원에 써놨어. 써놨으니까 알지. 와, 언제 적이야? 세상에. 그때도 이것도 진짜 많이 착해진 거였거든요. 얘가 얼굴 하나가 조그만한 게, 10몇만원. 10몇만원씩 했었어요. 또 우리 또 매니아 언니는 얼굴 하나에 또 27만원을 주고 샀었지. 그랬던 링컬 마리아 금입니다. 아유, 우리 쩡이 너도 밖에 나가 놀다가 오면서 또 엄마 나 집에 왔어! 이러면서 또 저렇게 옹알옹알 하면서 또 들어오네. 아유, 알았어 알았어. 오야 오야. 우리 쩡이가 말이 엄청 많은 애더라고요. 다른 고양이들은 이렇게 말이 많지 않대. 쩡아 올라오면 안 돼. 아, 우리 쩡이 올라오면서 요새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너 엄마 고양이 엄마 아들 맞아. 너 아주 너 완전 그냥 아니 올라올 때 좀 조심해서 올라오면 안 돼? 안 내려가려고 좀 조심해서 올라오면 안 돼? 꼭 그렇게 다육이를 다 이렇게 엎어놓고 와야 돼? 엄마 폭풍 잔소리 맞죠? 응이야. 좀 이따가 다시 와. 엄마 이거 좀 하고. 엄마 이거 해야 돼. 좀 이따 와. 어젯밤에도 봤는데. 어젯밤에도 보고 그제도 보고. 어야. 알았어 아가. 아하. 정아, 엄마 너 때문에 요즘에 계속 엔지나. 네가 여기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앉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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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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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쩡이 맞죠, 쩡이? 쩡아. 엄마가 일을 못해. 쩡이 때문에 아주. 우리 쩡이 때문에. 쩡아, 다른 데다 가네. 꼭 엄마 화분하고 엄마 다육이한테 얼굴 꼭 그렇게 비비면서, 이파리를 다 그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겠어? 응? 쩡? 쩡군. 아빠가 쩡군이래, 이제. 애기 아니라고. 쩡군이라고 부른대. 쩡군! 밥값을 해야지, 쩡군! 아직도 애기야, 니가? 응, 쩡군! 진짜. 쩡아, 얼른 나가 놀아. 나가 더 놀다 와. 얼른. 얼른 놀다 와. 놀다 와, 쩡이. 어? 쩡이, 나가 놀다 와. 놀 만큼 놀고 왔어? 엄마가 놀아줘? 안 돼, 바빠. 자, 아우. 우리 쩡이랑 놀아준이라고. 아, 녀석도 분갈이를 해줄 건데, 약간 조금 깍지가 있나. 좀. 약을 좀 해볼까? 얘 떼야 되겠다, 애기. 애기가, 애기를 그냥 떼서 애기만 따로 키울게요. 애기는 밭에다. 애기는 밭에다. 자, 요거는 일단 좀 놔두고, 요 링컬 마리아 금부터. 저 목대가 저렇게 좀 나오네? 몰랐는데. 아니, 목대가 저렇게 막 나오네. 링컬 마리아. 와, 어머 진짜 여기도 목대가 이렇게 살짝 나오네. 이렇게 뭐지? 다른 한쪽에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목대가 나오지? 둘 다 아가보이데스 계열이면 목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한쪽이 에케베리아의 어떤 그런 좀 그런 애를 다 이렇게 성격을 물려받았나 봐. 또 왔어. 깜짝이야. 정아, 어머 깜짝 놀랐어. 왔어? 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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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아, 엄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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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기도 문지르면 안 돼. 아유. 정아, 아직 엄마랑 애정 표현 다 못했어? 우리 애기? 으악!
정이 엄마 흙 터는데 여기 와갖고 이렇게 비비고 하면은 정이 어떡해. 화면이 까만 게 아니에요. 우리 정이가 본 거예요. 거기 앉을 거야 이제? 알았어, 앉아 있어. 아 진짜 불편해 죽겠지 너 여기. 엄마 되게 불편해. 편하지 않아 엄마도. 제가 어저께는 진짜 세 번이나 내려놨어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정이 머리에 흙다 묻었네. 정이 머리에 흙다 묻었어. 아 우리 정이 거처에 대해서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이는 키핑장에서 제가 키우려고 원래부터 데리고 왔던 우리 아가고, 애기라서 집에서 제가 잠깐 키웠다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겸사겸사 화장실 공사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오야! 그랬죠? 저는 우리 정이가 아주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들이 엄마 뽀뽀해야 돼? 얘한테서 왜 들깨 냄새가 나지? 지금 이 링컨 마리아에서? 왜 들깨 냄새가 나지? 너 뭐여, 정체가? 엄마가 아까 들깨 얘기를 해서 들깨 냄새가 나는 거. 엄마 이쁘다! 엄마 이제 분갈이해야 돼. 정이 자리가 없네. 이리 내려와. 자자자자자자자자. 엄마 무릎에 앉아있어, 그럼. 자,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렇지. 자, 어디다 분갈이를 할까? 어따야 이쁠까? 형 어따 할까? 아니, 올라가지 말고. 알겠어. 뭐 무릎에 있어? 여기, 요 성인경 화분이 여기다 그냥 빡빡하게 식질해주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와, 색대비가 별로네.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소개를 했었던 화분인데 여기다도 뭘 심었다가 뺐네요. 여기에다가 쏙 앉혀주면 얘도 별로네. 왜 이렇게 다 별로지? 링컬 말이야. 금군생. 얘는 락분인데 얘가 그래도 좀 낫다. 그리고 유화분도 좀 괜찮았거든요. 유화분 좀 괜찮았어. 와 진짜 우리 정이 정말 끝까지 저 무릎에서 안 내려가요. 자 어디가 제일 예쁜가? 어머 이거 이쁘다. 근데 이게 예쁜데? 요거 한 번에다가도 한번 넣어볼까요? 한 화분 여기에다가도. 이것도 괜찮네. 아니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결국에는 계속 연두빛감이니까 저 빨간 화분에 넣는 것도 괜찮나? 여기 더 이뻐. 여기가 더 이뻐서 요 화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일 이쁜데요? 저는 그래요. 볼 때. 와우. 아우, 진짜 고민된다. 진짜. 이게 뭐라고 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 아우, 고지영님 죄송해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렇게 가지고 고민을 할 일인가? 이것이? 이것이? 이것은? 아주 완전 애기 없고 살림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우리 정이가 지금 무릎에서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내가 그럴게요. 뭘 얼마나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뭘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걸까? 네. 이렇게 뿌리를 최대한 펼쳐놓고 흙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고종님 행복합니다. 오! 이제 목대 나오지 말고 좀딱 붙어가지고 우리 좀 단단하게 예쁘게. 아가가 너무 많나?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애들은 사실 다초점이어가지고 하나의 초점으로 이렇게 잘 맞추려면 애들 수영이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수영이 굉장히 지금 예뻐요. 예쁜 거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
저는 뿌리 살리면 분갈이 하고 나서 요 지금 트라이 갖고 분갈이 하는 애들은 다 그냥 바로 다 물 줄 거예요. 흠뻑 흠뻑 줍니다. 와, 너무 좋아. 예쁘다. 이렇게 링컬 말이야 군생 분갈이를 했고, 요 녀석은 뽑아가지고 이제 맞는 화분에다가 넣어주죠. 아니 얘가 어쩌자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왔지? 너 뭐 이렇게 키가 큰 다음에 너 미스코리아 나갈려? 응? 세상에 3만원짜리 애기가 이게 뭐여? 응? 이게 뭐여? 말씀드렸나요? 의인화에서 애기라고 하고 선생님 남자분이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더 이제 그게 되게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제 구독자님의 13%가 남성분이에요. 저는 아줌마들이 더 좋은데. 죄송해요. 여기 혹시 아가씨 혹은 계세요? 아가씨들? 뭐 난 아가씨인데 뭐 아줌마 좋다 그래? 이렇게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니죠? 예쁘다. 야를 어디다 심어줘야 돼? 고귀하고 예쁘면서 가격도 높은데 진짜 모냥새는 이렇게 지금 없어가지고 모냥 빠지게 생겨가지고 짱이 도저히 못 견디겠나 보다. 갔다 우리 애기 잘 가라 이렇게 으악 하고 사간다. 요거는 서인경 화분이고요. 서인경 화분. 이 화분 물마름이 너무 좋아서 요거는 요게 뭐 뿌렁이만 남아있네. 요 화분은 우리 국화분 미니분 너무 예쁘죠. 요것도 뭐 개당 막 24,000원씩 막 이렇게 했었던 화분이랍니다. 아, 여기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안 어울립니다. 겁나 잘 어울리는데 왜 안 어울리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 어울립니다. 안 넣어줄 겁니다. 저기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뭐야 이거 깔망이 이게 아니야? 우리 아빠 옆에서 지금 뚜떡뚜떡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에이. 와 진짜 깔망도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 깔망 깔고 자, 제가 자꾸 지금 너무 그 햇볼 때문에 모자를 썼더니 모자를 사고 건드리고 있네. 요거 네 트라이를 좀 넣고 뿌리를 조금 자를까? 많이 무겁죠.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 들어온 지 한참 됐지. 이 정도 가격대에, 링컬 말이야. 얼굴이 요따만밖에 안 한 것을, 3만원으로 팔았으니, 야가 언제 왔겠어요. 한참 됐지. 한참 전에 온 링컬 말이야. 급. 아유. 야가 3만원인데 저 군생이 18,000원이면 그냥, 아이고, 얼싸 좋네. 이제, 다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얼싸 좋네. 이렇게. 세상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게 뭐 저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화분 가위로 이렇게 살짝쿵 다스기를 좀 해주고 마사를 넣어주고. 얘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야? 화분이 작아져서? 아니야 안 그럴게요. 그러지 않을게요. 잘 클게요. 믿어. 너를 믿어. 그리고 이것도 진짜 예쁜 데다 넣어주려고 화분 후보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납작한 이 소보기가 제일 잘 어울렸어요. 이게 사람도 그 비율, 다리 비율이나 뭐 어깨, 얼굴 모양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이 진짜 딱 있잖아요.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렇다 보니까 다육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넣어보면 또 별로인 애들이 또 있지.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그냥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링컬 마리아 금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링컬 마리아 군생을 요래요래 분갈이를 했습니다. 예쁩니다. 저는 이번 분갈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쁘게 키워서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